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많이 약한데 그러나 주제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세 개의 주제 강연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연관도 되고 또 다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독교 학문 연구회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루지 않는 언어들, 용어들을 접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숭실대의 우리 경제학과의 우리 강영호 교수님께서는 정치 이념의 양극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양극화는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바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제하셨던 한동대 법학과의 이국은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제안을 주셨는데 그동안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 그러나 오늘날 그 동력이 실종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안타깝게도 이 교수님 보실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동력이 회복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양극화된 사회를 고치는 힘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상당히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대목인데 그러나 그러면서 파라철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도 또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NGO 단체들 심지어 대학 단체 또 정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다시 한번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지금 좀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기독교 안에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동력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어디에 이러한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인종적인, 문화적인 이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참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실제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잠시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논문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PPT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다시 소개할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증오와 대립의 거대한 힘들을 순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독교가 가진 공동체성의 특징을 또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 공동체성이 이 갈라진 시대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는지 그 약효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함께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기독교 공동체성의 출발점인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성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된 것은 서기 38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교회 공의회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교리가 이루어졌고요. 신학자, 우리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아타나시우스, 바질,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같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을 옹호하고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리한 삼일체 교리의 정의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초대교회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어 용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우시아 본성이라는 것과 세 위격 휴포스타시스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와 세 위격 Substantia와 세계의 Persona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공의에 참여한 전체 교회 대표들이 이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정통적인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며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현대적인 삼위일체 신학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건데요. 오늘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기독교 신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단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삼위일체를 그냥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0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때 아닌 좀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삼위일체 신학의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단지 불가해한 신비로 생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교리를 새롭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노력이 사회적 삼위일체론, Social Trinitarianism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munal Trinitarianism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든지 남미의 해방 신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보프, 그다음에 저기 동유럽 출신의 미국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 그다음에 여성 신학자인 엘리자베스 존슨, 그다음에 정교회 신학자이신 존 지지글러스, 그다음에 코르넬리우스 플란팅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질이라든지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등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주도했고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앞장섰던 그분들의 이제 신학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일체론, 사회적 삼일체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회적 삼일체론 신학은 그동안의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죠.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삼일체 신학이 하나님의 일체성에 집중한 나머지 세 위격을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신학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조해 온 것처럼
새 위격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체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동안에 일체성을 상당히 강조한 나머지 그 삶 위에 독자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인격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고가 부족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계승한 것도 바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일체론인데요. 이것이 좀 사벨리안적인 가연설적인 일체성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적 삼일체론은 삼일체의 교리를 그대로 교리 자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신학적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체성을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존재, 실체적인 그러한 일체로 보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신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각각 건강하고 로버스트하고 그 다음에 구별되는 디스팅티브한, 물론 디비저블한 건 아니죠. 이 세 위격이 어떤 의미에서든 분리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구별되는 그러한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 위격이 그러면서도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존재 방식이 세속적인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의 존재론을 가지고서는 해명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방식임을 지적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삼위와 일체성,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사회성이나 일체성과는 전혀 괴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하나의 인격,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철학이 믿고 주장해왔던 그 주체성, 실체적인, 완전히 분리된 개인주의적인 실체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세 위격의 독립성과 상호성은 주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개념들을 넘어서는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존 지지울라스라고 하는 정교회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 여러분이 이제 철학을 좀 들여다보시면 실체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우리는 실체라고 규명하고, 데카르트 이후에 보면은 이원론적 실체론을 전개하죠.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최고의 존재를 페르소나라고 하는 인격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그는 주목을 합니다. 실체는 독립성을 그 본질로 하는 반면에 인격은 관계성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지지울라스는 기독교가 인격을 궁극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형이상학에 빠져있던 그리스 철학 이래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존재론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제시하는 삼위와 일체는 그러한 독립적이고 물질적인 일자들의 외연적인 집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인격들의 본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 관한 이해, 주체에 관한 이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자유주의,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그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위일체 그 안에 있는 인격성, 그 안에 있는 주체성, 그 안에 있는 공동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회성이라는 것은 계약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에는 조금 더 자세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신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론적인 존재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가지신 놀라운 존재 양식을 인간에게도 부어주셨고 또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 1서 4장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예수님의 대명령에도 보면, 선교명령에도 보면, 대명령에도 보면 사랑을 인간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윤리의 근간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 인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성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인격적 주체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실천하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 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 인격성, 그 개인적인 주체성과 공동체성의 이 함수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서 무시되거나 그리고 간과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성에 기여하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페리코레시스라든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관계성의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 우리 교부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용어들은 우리에게 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성, 주체성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내 자신을 줌으로써 관계성 속에, 인격적 관계성 속에 들어감으로써 내 자아를 찾는, 내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주체성.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데카르트에서부터 보는 주체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한 것을 실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공동체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또한 각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적이며 관계적인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랑의 실천 혹은 관계성의 본질적인 관계성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신학자 버프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이 삼위일체론적인 존재 양식을 인간 가족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와 이 세 가족의
본질적 유사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참된 인격 관계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족 경험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이 척박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존재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반석,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보면 교회의 교제는 모든 인류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 회복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밀 브론너와 같은 신학자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사랑, 코이노니아를 본질로 하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다양한 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또 그 함의, 그것이 인간 사회에 어떤 적용시킬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주체성과 자발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가정과 교회가 시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회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특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의 개별성과 일체의 연합성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주체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희생하지 않고 공동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균형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동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인격성이 그 공동체성과 함께 강조되고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게 되면 인격적 관계성은 파괴되고 개인은 소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나 집단의 통일성, 집단적 그 이익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등등은 각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체제가 되고 바람직한 공동체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도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식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사회 전체의 평등성, 경제적 공동체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일부 기독교적인 이상 혹은 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이익 집단과 계급으로 규정하고 집단 간의 투쟁을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한다든지 또한 인간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격성을, 주체성을 말살하는 면에서 기독교에서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를 또 반대쪽에 적용을 해본다면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라면 또한 의미 있는 통일성과 공동체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에도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이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공동체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적 본성 자체가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파괴된 순간 우리 개인은 자신의 인격성과 본성을 파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신학의 가르침이라고 보고요.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자본주의도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은 일부만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과 자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인격적 주체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안정을 도외시하는 면에서 역시 공동체성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두 번째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 사회 양극화에 제시하는 함의로서는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우상 숭배적인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나 지배자에 대한 그런 숭배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 죄성에 관한 지적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구원 역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삼위일체론적인 형상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은 모든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성의 추구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적인 결함 또는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회적 운동이 이러한 상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장된 수많은 정치 이데올로기들이나 제도를 보면 모든 인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들을 제도적 결함으로 이해하고 또 인간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경쟁하는 집단 혹은 제도에 있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자신의 엘리트 계층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간과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고전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을 보면 좀 시장을 내버려 두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경제적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나 제도도 모두 문제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때도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상대방은 악하고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근거 없는 도덕적 오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인식은 정치 주체자로 하여금 상대주의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하고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타인의 잘못을 관용하게 하고 타인의 입장을 반영하게 하는 타협적인 그러한 사회관계가 가능해지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제로섬 게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만 한다면 기독교 현실주의의 어떤 가능성과 필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회성에 관한 인식과 가능성과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회 자체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현실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경계하면서 그 현실주의적인 인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공동체성의 실현을 위해서 전진하는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여러분의 비판과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 왔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